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AWS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큰 흐름을 보면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1,000만 사용자를 위한 아키텍처를 사용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AWS에서 직접 구축하는 데 필요한 보안,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DB 및 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AWS의 계정 관리 전략과 VPC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하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사용자를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 속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런칭 전 준비 시간, 즉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얼리 스테이지 단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패턴을 J커브라고 얘기하는데, 가파른 성장세를 위해서 초기에는 비용이 효율적이고 성장 시에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서비스 런칭 전 준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빠른 프로토타입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하나의 웹서버와 DB 서버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반응이 좋아서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한 명의 사용자에게는 같은 서비스라 하더라도 서비스를 위한 서버의 구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서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웹서버나 와스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사용자 요청을 여러 서버들에 분배할 수 있도록 로드 밸런서를 도입합니다. 즉, 웹 와스 서버는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DB의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DB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DB에 대한 관리 요소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DB는 RDS, Managed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B 장애에 대비하여 Active Standby로 구성함으로써 무중단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한명한명 사용자에게는 동일 서비스가 되겠으나 사용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처리를 위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서버를 늘려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마스터는 한 대로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B는 늘어난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하드웨어의 성능을 높여서 서버의 자체 처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스케일업하여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요청이 늘어난다면 단순 조회성 트랜잭션 처리를 마스터 서버 이외에 위드 리플리카 서버에서 할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RDS 이외에도 엘라스틱 캐시나 다이나모 DB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하를 분산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사용자에게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아키텍처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의 서비스 구축 이전에 초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리적 구성을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HTTP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이를 받아 WAS로 비즈니스 로직 실행을 요청하게 되고 DB에서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여 웹서버로 전달, 웹서버는 HTTP 응답을 하게 됩니다. 어느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 논리적 구성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 이외에도 네트워크 설계, 서버 도입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션 시간은 이러한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AWS의 기본 기술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데이터 센터에서 구성된 것과 같은 가상의 독립된 네트워크 설계, 개발자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를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은 어느 한 가지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AWS 계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의도된 서비스 기능만 제공되고 다른 부분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AWS의 계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AWS의 IAM과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AWS의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해 AWS의 전반에 걸쳐 권한을 통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제어는 인증과 인가를 나눠서 처리합니다. 인증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인가는 인증된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IAM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아이덴티티는 AWS로 요청할 수 있는 보안 주체, 즉 프린시플을 AWS 어카운트 내에 만들어줍니다.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누가 어떤 리소스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정의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증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보안 주체는 AWS 어카운트 내에서 정의된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IAM 사용자와 역할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는 실 사용자 기준으로 장기 자격 증명으로 인증됩니다. 주로 IAM 그룹으로 관리됩니다. IAM 역할은 자동화된 프로세스, AWS의 서비스, 인증 연계된 외부 사용자들이 임시 자격 증명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루트 사용자입니다. AWS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계정을 생성하는데 이때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루트 사용자를 가지게 됩니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때에는 루트 사용자 이메일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트 사용자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슈퍼유저이기 때문에 루트 사용자 로그인 정보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계정에 대해 누군가 잘못 사용하더라도 이력을 추적한다던가 권한을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루트 사용자의 고유 기능을 살펴보면 권한은 AWS의 계정을 취소하거나 결제 정보 관리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즉,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인 IT 운영 업무에서는 필요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운영 업무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여 관리자 권한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AWS의 계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IAM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의 사용자 메뉴에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접근 유형을 선택합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루트 사용자를 대신해서 관리자 권한을 위임한다면 여기에서는 Administrator Access 권한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태그 등 입력을 완료하신 후 사용자 만들기로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루트 사용자 로그인 시에 계정 아이디를 기억합니다. 계정 아이디 기억이 어려운 경우 계정 별칭들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로그인할 때에는 IAM 사용자를 선택하고 AWS의 계정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는 IAM 사용자에 부여된 권한의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AWS의 계정 접근 유형은 지금까지처럼 관리 콘솔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CLI나 SDK 등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Access Key ID와 Secure Key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의 경우 내 보안 자격 증명에서 Access Key를 클릭하면 할당되어 있는 Access Key ID를 확인할 수도 있고 새 Access Key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사용하는 이 Access Key ID 로그인 방식도 루트 사용자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IAM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생성할 때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선택하거나 이미 생성된 사용자의 경우 보안 자격 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액세스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루트 사용자 같이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 또한 해당 IAM 사용자의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키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AWS의 루트 사용자 및 IAM 사용자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모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그룹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보안 주체는 아니지만 업무나 직무에 따라서 IAM 그룹을 생성하고 이 그룹의 IAM 권한을 설정합니다. 각각 IAM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IAM 사용자는 이 IAM 그룹에 추가하여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IAM 그룹 단위로 권한을 관리함으로써 권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AWS의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개별 IAM 사용자를 생성하여 제공하셔야 합니다. IAM 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는 업무에 따라서 최소 권한 할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IAM 그룹을 활용하여 권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자에 대한 IAM 사용자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IAM 사용자를 생성할 때 관리 콘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 콘솔로의 접근을 차단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는 로그인 시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이용합니다. 이 키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시 키를 생성하여 전환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존 키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사용자당 최대 2개까지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 코드에는 액세스 키와 시큐리티 키 페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GitHub와 같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개발 코드를 업로드하여 액세스 키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더라도 해당 키에 의한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IAM 계정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비밀번호 정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보안 사고는 해킹 시도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시도되기 때문에 쉬운 비밀번호의 경우 사전 공격이나 블루폴스 공격에 취약합니다. IAM 사용자가 쉽게 해킹되지 않도록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루트 사용자나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사용자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 체계인 MFA를 활성화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MFA를 활성화하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이외에 모바일 앱이나 OTP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OTP 기기가 없기 때문에 최종 로그인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WS의 보안 주체 중 IAM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생성하는 화면을 보면 AWS의 서비스, AWS의 어카운트, 외부 사용자 관리 시스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 로그인 시 장기 자격 증명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 사용자나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AM 역할 기반으로 임시 자격 증명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션 기본값은 1시간으로 설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용자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계하여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과는
자물이나 OpenIDC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가져와서 AWS의 계정 관리자는 이 사용자와 IAM 역할을 매핑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외부로부터 로그인한 후에 AWS에 접근 시 단기 자격 증명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동일 또는 다른 AWS의 어카운트에서 스위치 롤 기능을 활용하면 단기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가 사람이 아니고 인스턴스 또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IAM 역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에 IAM 역할을 설정해 둡니다. 즉, 메뉴에서 보면 보안 설정에서 EC2의 IAM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C2는 다이나모DB에 접근할 때이 IAM 역할을 통해서 단기 자격증 인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증받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권한을 할당하는지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모든 서비스는 접근제어 정책, 즉 팔러시를 기반으로 인가됩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주체는 API 형식으로 호출을 하는데 매번 IAM 팔러시 기반으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책은 보안 주체나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의 정책은 암묵적으로 디나이이고 명시적인 얼라우보다는 명시적 디나이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AM 팔러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AM 팔러시는 JSON 포맷으로 정의합니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안에 관리자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팔러시를 만들게 됩니다. Principle은 접근을 허용 혹은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롤이 될 수도 있습니다. Action은 이 자격 증명에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지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S3에 데이터를 올린다든지 S3에 데이터를 내려받는지 이와 같은 개별의 액션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리소스는 목적지가 되는 서비스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컨디션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를 지정한다든지 날짜를 지정한다든지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트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에 명시적으로 허용, 차단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의 팔러시 안에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의 팔러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보면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IAM 사용자나 그룹, 역할과 같은 IAM 보안 주체에 할당되어 권한을 제어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에는 따로 프린시플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은 AWS의 자원에 할당되는 정책입니다. 해당 리소스를 접근 제어할 보안 주체, 즉, 프린시플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권한 부여하는 정책 이외에도 IAM에서는 AWS의 정책을 결정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권한을 제한하는 용도와 권한을 부여하는 용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권한을 부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권한을 제한하는 용도를 통해서 부여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제한하는 용도 같은 경우 허용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 권한은 실제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EC2에서 다이나모DB 접근 시 정의된 권한 정책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는 지정된 IAM 역할로 단기 자격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역할에 할당된 정책을 보면 다이나모DB 관련 모든 액션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 EC2에서 서비스 중인 어플리케이션은 DynamoDB 관련 작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EC2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자 실수로 다이나모 테이블을 삭제하는 API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다이나모 DB 테이블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허용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작업이 허용되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이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C2 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액션만 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라면 괜찮을까요? 이 경우 리소스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의 경우 모든 DynamoDB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EC2 인스턴스에서 접근 가능한 리소스를 제한하여 지정된 테이블에 대해서 특정 액션만 허용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사용되는 액션, 리소스 단위 및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은 다릅니다. 최소 권한 설정을 검토하실 때에는 웹사이트에서 각 서비스별로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접근 권한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 디나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시적인 디나이 정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앨리스는 S3의 get object 호출은 실패하게 됩니다. AWS의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AWS의 IAM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IAM 모범 사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AWS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 콘솔 AWS CLI, SDK, 그리고 기타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AWS의 서비스는 IAM을 통해서 인증 및 인가를 받고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PI 요청들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기록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모든 AWS의 서비스 API 호출을 기록하여 사용자나 리소스의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정보는 높은 내구성을 가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클라우드 와치 로그와 통합하여 간편하게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물론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와 통합하여 이벤트 발생 시에 알람을 설정하거나 자동 조치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해 사고 대응 계획 등 규정 준수에 따른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클라우드 트레일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어느 리전에서 어떤 대상으로 호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누가 앨리스가 언제 3월 18일에 어디서 US West2에서 소스 IP 어드레스 72.21.198.64에서 무엇을 디폴트 트레일의 로깅 시작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는 AWS 서비스의 모든 관리 이벤트에 대한 지난 90일간의 계정 활동을 무료로 보고 필터링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히스토리에서는 90일 이후에는 삭제되므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로그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트레일을 생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히스토리에서 CSV, JSON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아테나 테이블을 생성하여 S3에 저장된 결과를 SQL 쿼리 형식으로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VPC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자원 레벨에 대해서 보면 VPC라고 하는 것은 리전 레벨의 서비스입니다. VPC는 리전 레벨의 리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하나의 VP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PC 안에는 서브넷이라든지 EC2, RDS 같은 가용 영역 레벨의 자원이 포함됩니다.
리전 레벨에 해당하는 서비스 중에는 아마존 S3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VPC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VPC 내에 배포 가능한 서비스가 있고, VPC와는 별도로 동작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레벨의 자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직접 구성해야 합니다. VPC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유사하지만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닌 가상의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를 할수 있도록 서브넷 구성, 라우팅 테이블 설정이나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흐름을 제어하고 VPC 내에 배포된 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AWS에서 미리 생성되어 있는 디폴트 VPC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리전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디폴트 VPC는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172.31.0.0의 16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전마다 사용하고 있는 가용 여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최소 2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서울 리전의 경우 4개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D 가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서브넷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브넷은 가용 영역이 몇 개냐에 상관없이 전부 다 20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31의 0, 16, 32, 48 이렇게 4개의 서브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라우트 테이블 하나,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즉 나클이 하나, 보안 그룹 하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VPC는 모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 인터넷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라우트 테이블은 서브넷 레벨의 설정입니다. 4개의 서브넷은 하나의 라우트 테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트 테이블의 설정을 살펴보면 172.31.0.0의 16이 로컬로 되어 있습니다. 즉, VPC 내부는 서로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IP 대역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가능한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하는데, 디폴트 VPC의 서브넷은 모두 퍼블릭 서브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흐름 제어를 위해서 나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클은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방화벽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루트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서브넷 단위의 설정입니다. 4개의 서브넷이 동일한 나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클은 상태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은 모두 any-to-any로 설정되어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클의 설정을 보면 룰 번호가 앞에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먼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번 룰에서 허용하게 되면 1000번 룰에서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트래픽은 허용되게 됩니다. 즉,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안 그룹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VPC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보안 그룹은 같은 보안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로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안 그룹은 상태 저장 방화벽이기 때문에 인바운드로 허용되었다면 따로 아웃바운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보안 그룹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PC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VPC보다는 VPC를 새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 VPC를 생성할 때에는 어떤 설계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설명에 앞서 네트워크 설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또는 사이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더는 IP 주소 대역을 A 클래스, B 클래스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지 않고 클래스 없이 유연하게 네트워크의 영역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주소 192.168.0.0의 16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16비트를 네트워크 라우팅을 위한 주소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IP의 주소는 8자리 이진수 4개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16개를 네트워크 주소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 뒤에 호스트 주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192.168.0.0부터 192.168.255.255까지 대역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로 보면 2의 16승 65,534개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VPC 설정 시에 가장 먼저 고민할 부분은 VPC에서 사용할 IP 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VPC는 IPv4와 IPv6를 지원하게 되는데 IPv4의 경우 16비트부터 28비트까지 넷마스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IP 대역을 기반으로 이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RFC 1918에 정의된 사설 IP 대역 사용을 권장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설 IP 대역을 왜 사용하게 될까요? 먼저 퍼블릭 IP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VPC 내의 리소스를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 RDS, 그리고 많은 컨테이너가 배포되어 있다면 이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많은 IP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때문입니다. VPC 내에서는 리소스 간에 프라이빗 IP로 통신하게 되므로 외부 인터넷에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VPC의 IP 대역은 한 번 정하면 변경되지 않지만 대역 주관은 가능합니다. IPv6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이즈는 정해져서 나옵니다. VPC 대역은 56비트, 각 서브넷은 64비트로 고정이 됩니다. 서브넷마다 예약된 IP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고객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브넷 설정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것은 적절한 서브네팅입니다. VPC의 IP 대역으로 할당된 대역을 하나의 라우팅 그룹으로 관리한다면 라우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C 대역을 계층적 구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쪼개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서브네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VPC IP 대역을 10.0.0.0의 16으로 설정하여 생성하였습니다. 서브넷을 하나의 가용 영역에 할당하고 10.0.0.0의 18로 지정하는 경우에 이 서브넷은 10.0.0.0에서부터 10.0.63.255까지 총 18,382개를 할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가용 영역도 서브넷을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쪼개는 단위는 용도 및 같은 네트워크 공간에 몇 대의 서버를 배치할 것인가를 계획한 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서브넷 단위로 가용 영역, 라우팅 테이블, 그리고 라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VPC 서브넷 모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은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하여 네트워크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인터넷과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과 외부 통신을 제한하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분리입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바로 인터넷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버를 제외하고는 배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VPC에서 배포된 서버들이 인터넷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서브넷은 상황에 따라서 더 잘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서브넷으로 IP 대역을 분리한 후 라우트 테이블과 연결하여 네트워크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먼저 퍼블릭 서브넷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연결된 라우트 테이블 내 VPC에서 사용하는 IP 대역 이외에는 모든 IP의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라우팅 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와 외부 인터넷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의 경우 사설 IP 이외에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외부에서는 이 퍼블릭 IP로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패킷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퍼블릭 서브넷에는 서버 또는 서비스가 외부 인터넷과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에 배포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즉 NLB가 인터넷 페이싱용이라면 외부 사용자가 NLB 주소로 HTTP 요청할 수 있도록 퍼블릭 서브넷에 배포해야 합니다. VPC 내부에서만 네트워크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과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트 테이블을 보면 로컬 설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포된 서버의 경우라 하더라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연결이라던가 서버 패치 관리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포된 서버가 인터넷의 서비스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들은 사설 IP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으로 나갈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IP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NAT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NAT 게이트웨이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할당된 라우트 테이블은 로컬 IP 대역 이외의 모든 트래픽은 NAT 게이트웨이로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네트워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는 인터넷에 서비스되는 서버로 접근 시 먼저 라우트 테이블을 설정에 따라서 로컬 IP 대역이 아니므로 트래픽은 NAT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하게 됩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이 게이트웨이에 할당된 퍼블릭 IP를 가지고 외부 인터넷과 통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과는 NAT 게이트웨이로 전달되면 NAT 게이트웨이는 이 결과를 프라이빗 IP로 전환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의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고가용성의 환경을 위해서 서버가 다른 가용 영역에도 배포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용 영역 B에 배포된 NAT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B 가용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 가용 영역의 서버도 인터넷 아웃바운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면 A 가용 영역에 NAT 게이트웨이를 배포하여 이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중화 시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DS의 경우 패치 작업 등 외부 인터넷과 전혀 통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VPC 내부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외부 인터넷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VPC의 NACL의 경우 Any-to-Any 설정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서브넷 레벨로 특정 IP 대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블릭 서브넷에서 디도스 공격을 받을 때 디도스의 IP 대역을 NACL에서 거부하도록 설정하여 서브넷 내부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LB에 적용된 보안 그룹을 보면 HTTP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IP 대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NLB에서는 외부 불특정 다수에서 접속하게 허용하더라도 EC2 인스턴스, 즉 웹서버는 NLB를 통해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만 허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그룹의 특징 중 하나가 서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을 활용해서 웹서버 보안그룹에는 소스로 NLB가 포함된 보안그룹 자체를 규칙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RDS가 포함된 보안그룹입니다. EC2 인스턴스가 포함된 보안그룹을 허용으로 규칙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운영할 VPC 내에서
서버들 간에 그리고 외부 인터넷과 어떻게 통신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VPC는 독립된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PC 내부 서버들 이외에 다른 AWS의 서비스도 외부 인터넷과 동일하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면, 퍼블릭 서브넷의 EC2 인스턴스가 S3로 접근이 필요한 경우, S3의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면 IP는 52.216.229.141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퍼블릭 IP 주소를 가지고서 AWS의 S3로 서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의 경우, 퍼블릭 서브넷의 NAT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이후에는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과 통신하게 됩니다. 결국, 퍼블릭 서브넷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흐름이 제어됩니다. 그런데 S3, 다이나모DB와 같은 AWS의 서비스와 VPC를 연결할 때 외부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번에는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내부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나 다이나모DB 서비스와 통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PC에서 S3와 연결을 위해서 S3와 통신할 서브넷을 선택하여 S3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추가합니다. S3가 사용하는 IP 대역은 prefix에 담겨 있습니다. S3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 프리픽스를 통해서 갈수 있도록 이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터 테이블에 이 설정이 추가됩니다. 라우팅 시 추가된 S3의 프리픽스가 더 구체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참고하여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3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구성은 앞서 설명한 NAT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보안적 이점 및 비용상의 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VPC 엔드포인트 파머시를 통해서 IAM 정책을 적용하여 접근을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입니다.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와 동일하게 AWS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AWS의 서비스로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S3나 다이나모DB만 지원하게 되는데 그 외에 95개 이상의 AWS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빗 서브넷의 서버는 SQS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SQS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게 되면 프라이빗 서브넷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설정된 프라이빗 IP로 SQS DNS 주소가 업데이트됩니다. 여기의 경우 10.0.50.210및 10.0.51.148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존 SQS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방식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보안 그룹으로 네트워크 접근을 관리할 수도 있고, VPC 엔드포인트 파머시를 통해서 세부 접근 제어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AWS의 계정 관리를 위한 방법 및 네트워크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